자, 형용사 vs 부사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형용사도 수식어고 부사도 수식어란 얘기인데 형용사는 뭐만 꾸며주죠? 그렇죠. 명사만 수식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뭐가 수식해줍니까? 부사가 수식해준다. 정리됐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great. 2번에 한번 볼까요? You will all see a surprising result. 그렇죠. result. 어떤 결과? 놀라운 결과. 이렇게 되는 거고요. Plays the guitar wonderfully. 그렇죠. 여기서는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태를 보십시오.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즉, 전치사 덩어리는 아까 수식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남자고요. 그 다음에 he passed exam with ease.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쉽게라는 뜻의 easily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뭘 꾸며주는 걸까요? 그렇죠. passed exam. pass라는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지웁니다. 6번 보겠습니다. I know I must study harder to pass the exam.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장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부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문장에서 플러스 어떤 의미를 추가할 때 그것을 다 부사라고 한다. I know I must study harder. 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pass the exams.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목적. 그렇죠? 자, 투부정사는 부사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합니다. An astronaut. 우주비행사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 7번과 8번에 지금 who로 연결되어 있고 8번에 where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관계사절이다. 관계사절은 아까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요?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가 뭐 하는 건데요? 명사 꾸며주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What 덩어리. What 덩어리. 어떤 사람입니까? Into space. Travels into space.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거 꾸며주고 있고요. I still remember the place where I first met her.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넘어갑니다.